가을이 왔지만 기온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은 또다시 기온이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최고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7도, 김천은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김천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6도, 문경도 16도로 어제보다 높은데요. 낮에는 안동 27도, 문경은 26도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북쪽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7도 전망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